여기네, 나? 강을 찾아, 강을 찾아서 강을 건너면 돼. 강을 찾아, 강을. 강 어딨어, 강. 저기네, 저기네, 도착했다.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아, 우선 마우스가 새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패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방어 자세를. 마우스가 고장나서 방어를 계속 못 썼는데, 드디어 방어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건방으로 다시 도끼 방패로 바꾸도록 하죠. 이제 저번 영상을 봤는데, 제가 이제 죽은 다음에 새로운 지역, 저기 이상한 데로 갔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지역 자체를 영상에다 담으려고, 그냥 되도록이면 편집 안 해서 올렸는데, 아,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오늘 이번화가 업로드되면 저번 3화 분량이 되겠죠. 사실 그 내용은 전부 이제 편집하면 하나 분량에 담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해보니까 별 내용도 없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이번화부터 이제 목표를 잡고 가겠습니다. 이번화부터, 아, 그리고 그래픽이 좀 많이 구려진 거 아닌가? 저번에 막 깨졌었잖아요. 그리고 베타 버전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업데이트가 저번에 여기 넘어오기 전에 한번 시에르조에서 있었다 그랬죠, 제가? 그때 뭔가 했다가 최적화가 안 돼서 다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없었던 관계로 이제부터는 이제 세계 원칙대로 영상을 좀 찍어보죠. 죽으면은 이동을 하거나 약간 죽은 다음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약간 게임 시간이 많이 흐르고 게임 시간이 흐른 걸로 인한 페널티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안 죽게끔 지금부터 노데스로 할수 있게끔 긴장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게 RPG니까 RPG에 맞춰서 게임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스킬은 물론이고, 스킨 지금까지 배웠죠. 아이템 맞추는 것도 물론이고, 저기 이제 전직이라고 하나요? 좀 뭐냐? 어찌됐건 전직이라고 하나요? 그걸 해서 이제 스펙도 좀 올리면서 캐릭터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하면은 한 영상에서 새로운 몬스터나 새로운 던전을 깰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영상이 너무 영향가가 없더라고요. 저번 3화 분량이 썸네일로 뭐 쓸지도 애매하고, 스카이림 플러스 다크소울이라고 돼 있죠, 지금. 너희 왜 사슴을 놓고 있어? 그러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울던, 저쪽에 이제 시에르조에서 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예 팔아버리자. 당장 쓰지도 못하니까, 비스트 골렘 어디서 나온지 아니까 팔레드만 모으면 되죠. 당장 필요한 것들. 기름이 이렇게 많았어? 기름도 그럼 포션으로 바꿔주고 구매를 하는 걸로 하죠. 자, 온 김에 한숨 자고 물약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 통해서 알게 됐는데, 착각을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추위저항이 아니라 충격저항이네요. 난 진짜 추위저항인 줄 알았거든요. 충격저항입니다. 빨리 판매해볼까요? 39개네. 야, 어떻게 가서 약 만드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된다. 그럼 이렇게 하고 뭐좀 사갑시다. 더위방어, 추위저항 있고, 마나소모, 마나소모까지는 룬이 마나소모가 있네. 이번에 무기를 바꿀까 그럼? 대장장이 전통망치 25에 32, 이걸로 한번 써볼까요? 창, 곡궁, 전쟁의 활, 혼란을 부여 충격에 취약하게 만든 대형활. 별이 별게 다 있네. 지금 돈이 정확히 1200원 정도 있죠. 일단 이거 삽시다. 무기도 바꾸고, 딱히 뭐살거 없다, 솔직히 말해서. 물약 같은 거 만들어야겠는데, 갑바 뭐 투구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죠, 내 입장에서. 내가 끼고 있는 게 약간 더 좋은 것 같아. 역시 주문제죠. 바꿔봐. 도끼는 일단은 사가세요. 대형 도끼랑, 아니야, 일단 대형 도끼 사가. 아, 왜 이렇게 오늘 꼬이냐? 뭐야? 아, 이거 방패 자리에 쓰는 거야? 아, 당근 방패 자리에 쓰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나 몰랐어. 아, 당검 스킬 있어야 된다네. 무기 얼마 안 나가니 갖고 다니긴 하자. 아, 그럼 방패는 사실상 내가 산 거는. Hey there. 역시 그냥 당검 팔자. How can I help you? 걔돈 낭비인 거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저 질러버린 건 어쩔 수 없어.
돈 많아. 나 물량 많이 만들었잖아. 140원 손해니까 물량 맞는 거 생각하면 손해도 아니지. 뭐야? Listen well. 블루 챔버에서 만나지?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어제 그 돌아가서 뭐 도적 잡아달라 그러지 않았어? 가서 대화하라고? 알았어, 대화하자 그럼. 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거 시에르조에 없는 거 일단은 구매를 하죠. 어 이게 재료를 안 파는군요. 자, 돈을 소진시켜서 무게를 줄여. 가자. 여기 있네. 여기 다 모여 있네. 내부에서 퀘스트가 진행이 되나 보네요. 아, 그래픽 깨지는 거 없어졌어. 어, 진짜 패치 됐나 본데. 하나도 안 깨지잖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엄청 넓은데? 아, 이건 그래도 어제 들어가봤어야 됐겠다. 그래픽 좋을 때 가봤어야 되는데. 베타 버전이 문제가 많네. 개도 있다. 아까 그 하이에나인가 본데. 야, 장비 좀 봐. 뭐 입고 있는 거냐? 제피리언? 나왔어요. Have you picked up on any relevant gossip? Look after yourself. 뭔가 이상한데 이거? Keep your eyes peeled. 대화 좀 해보자 얘네들이랑. 너는 도끼 두 개 들고 다니네? 나한테 양손 기술 가르쳐줬으면서. This is unacceptable. Are you serious? 어, 올리엘이잖아. I really don't want to talk about it. 아. Elat isn't quite what I thought he would be. 아, 얘가 홀리 미션 그 제가 얘기한 성직자 쪽으로 갔는데 선량하신이 아니라고 하네요. 뭐야, 너 눈 왜 그러냐? 버그인가? Oh no. 그래픽이 되게 조잡해진 것 같은데. Listen to me. Come on. Keep walking. 담배 피고 있어. What can I do for you? Oh boy. 아, 올드 레반트가 이잔이 간대죠? Curious. 어, 설명을 길게 하는데. 침략자들을 없애버리고 자기 없는 자들에게도 권력을 줬다. 너무 내용이 길어. 나 오늘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금방이라 폭발할 것 같아. 여관에 가서 확인해달래요. 아, 나 이번에 던전 하나나 몬스터 본다 그랬는데 바로 바로 빠꾸 먹었잖아. 이거 썸네일이나 찍어. 여관으로 갑시다. 뭐? 잠깐만. 뭐야? 뭐야, 뭔데? 야, 뭐야!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야, 나? 너가 내 적이니? 잘 가라. 상대를 잘못 만났구나. 파밍.
다음 누구야? 어디 갔냐 근데 우리 그 아줌마는 뭐야? 강철방패 있네? 야 강철방패를 줘? 죽은 거 아니지 리사 설마? 리사 없는데? 잠깐만요 없어요 리사 그 많던 애들 다 Someone's about to get it. 우리가 고대하던 만큼의 실력자는 아닌 것 같은데 도박팀 아 뭐야 직접 싸운 거야? What are you babbling about? I saw them kidnap Risa. 폭발에 의한 피해는 인질까지 데려갔다. 리사님과 발타자를 납치해서 아. 나 시에르조 가서 리사 금고 털어야 되는데. 블루챔버 지하 네크로폴리스를 통해서 조상의 안치처로 가서 발타자에 대한 단서를 찾아. 야 메인 퀘스트 이렇게 화려해? 너희도 갈 거지? 잠깐만 지하가 어딘데? 여기야? 여기니? 어 여기네인가 보죠? 일단 갑시다 아 너무 뜬금없다 아이 근데 나 걔 무시당했잖아 실력 없다고 일로 가라는 거지? 잠깐만 뭐야 너희들 지구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너희 좀 센가 본데 나 잡았고요 굳이 말하자면 뭐 엄청 세고 그러진 않네요 지구력이 좀 내가 부족하다 어 이거 맞더라도 지구력을 좀 채워야겠다 지구력 일단 두 명만 있었죠? 두 명 이상 있는 건 좀 그래 아 그분한테 때려봐 그럼 싸워야겠는데? 좋아 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지구력이 많이 부족하네 전부터 지구력이 좀 순한인데? 안정적으로 박멸로 잡는 게 낫겠어? 그 정도에 맞을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치 은근히 강해 아, 물통까지 갖고 있네요 가방 안에 다 들어있나 보다 붕대랑 강철창 강철창 갈면 뭐 나오나 아 독을 막아준다 스태미너를 회복시켜주고 일단 붕대 감아야겠죠? 저 올라가는 게 맞나봐 얘는 왜 여기 있던 거야 뭐 가져갈 게 있어서 망보를 거면 좀 앞쪽에 있었어야지 아 나 뭐 먹었냐? 왜 이래 야생의 빵 야생의 빵? 냉기석 어야 리브이디 연금술에 사용되는 거 반딧불 가루까지 축복 포션도 되네요 좀처럼 안 나오는 것들을 막 나왔는데? 오늘은 차분하게 해도 볼 만큼 볼 수 있겠어 뭔가 영양가 있는 걸 한 번 더 감어 그리고 좀 만들자 역시 붕대가 중요하긴 하다 세 개 만들었고요 너는 좀 갈자 와 너 진짜 강철방패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 무게 생각하면 좀 갈아놔야겠죠? 어쩔 수가 없다 비싸 보이긴 하는데 강철방패만큼은 강철창도 좀 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갈아둡시다 그리고 앞으로 전투를 위해서 인계철사랑 만들어두고 싶은데 못 하나만 만들어봐 일단 붕대 하나 더 가자 여긴 어디냐
여긴 또못 여네. 그 마스터 키는 역시 시에드조 한정인가 봐. 자, 올라왔습니다. 조상의 안식처라고 하죠. 뭔가 건물이 뭐야, 적이야? 괭이를 들고 있어? 아, 뭐해? 여기 늦게 뽑아. 어이, 별로 안 세다. 지구력이 문제네. 아, 나 방패 되지, 이제. 새 마우스지? 제가 처음으로 게이밍 마우스를 써보는 거거든요. 뭔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아, 덫이 있네? 야, 잘됐다, 야. 나 덫 만들기 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얘네가 덫이 있다는 거는 설마 덫을 설치해놨다는 건가? 내가 혹시 주워 쓸 수 있나? 오우, 야, 철광맥이 있네요? 귀중한 자갈벌레 먹어줍니다. 지금 포션이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겠어요. 뭐 메인캐스트라 그렇게 센 적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길이 세 군데죠? 이거 잠깐만, 세 군데라고? 아, 무덤 열쇠가 있어야 돼. 오지 말아라. 일단 올라가 볼까? 길이 아닌 것 같은 곳을 먼저 가야 될. 저건 뭐야?